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약초는 이 나무입니다. 전국 어디든 흔하고 물을 좋아하는 나무. 네,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물을 좋아해서 개울가나 강변, 호숫가 등에서 잘 자랍니다. 짠물에도 강해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한강하구 습지에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자생 군락지가 있습니다. 너무 흔하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약초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옛날부터 동서양에서 모두 통증의 약재로 써온 중요한 약목이었고요. 실제로 1899년에는 이 버드나무 추출물로 아스피린이라는 진통과 소염 해열제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 효능만이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의 효과가 밝혀지면서 전 세계인의 필수 상비약이 되었고요. 최근에도 이 버드나무의 새로운 효능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종류가 되는데요. 약효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가지를 유지, 잎을 유엽, 껍질은 유백피, 뿌리를 유군이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쓰고요. 맛은 쓰고 찬 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뿌리만 달고 쓰며 따뜻합니다. 네, 이 버드나무는 옛날부터 진통, 해열, 소염제로 써왔듯이 함유된 실리실산이 열을 내려주고 각종 통증을 먹게 해줍니다. 퇴행성 및 류머티스성 관절통, 뼈마디의 통증, 요통, 근육통, 두통, 치통, 수수루동통, 월경통, 인후통, 염좌통, 자골신경통 등 각종 통증을 낫게 합니다. 또한 소염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염증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퇴행성 및 류머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임파성 결핵, 강직성 척추염, 치루, 피부염증, 충치와 잇몸질환, 감기 등의 효과가 있고요. 뛰어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에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실리실산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의 응고를 막고 혈액을 묽게 하여 어혈을 풀고 혈액 흐름을 좋게 합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저하,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등 각종 혈관질환을 예방합니다. 네, 또한 이 버드나무 껍질 달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고요. 신경쇠약으로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할 때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염증성 폐질환 등 폐건강에 좋고요. 간에 좋은 약재로 급성 간염, 전염성 간염, 황달성 급성 간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풍을 없애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지마비, 사지마비 동통, 뼈마디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좋아서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부은 것을 내려주고 소변이 뿌옇게 나오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이 소화를 잘 되게 해서 식욕부진을 낫게 하고 구토, 복부 팽만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버드나무에는 플라보노이드, 아스크로빈산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오십견, 가슴 두근거림, 골절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버드나무는 건조된 약재를 달여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지나 뿌리, 껍질, 잎등잘 건조된 약재를 하루 기준 40 내지 50g을 달여서 보리차 마시듯이 하루에 서너 차례 복용합니다. 주의점으로는 오래 복용 시에는 아스피린과 마찬가지로 지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약과 양약의 명약재 버드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